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서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명절에는 언제나 마음이 푸근해지지만 이번 추석은 안타깝게도 사뭇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기고 사람을 마음 편히 만나지 못한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런 만큼 온 가족이 모여서 따뜻한 정을 나눈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아쉽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번 추석에는 되도록이면 이동을 꼭 자제해 주시고 전화와 온라인 비대면으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코로나19와 싸워야 하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나와 가족,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도록 정말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모두가 함께 만나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저도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건 방역과 더불어서 경제 방역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지만 여러분께서 연휴 기간 동참해 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향 방문도 못하고 아쉬움이 참 많으시겠지만 마음만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넉넉한 한가위 연휴 꼭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